친절한 김 교수와 명랑한 이부대가 함께하는 통일토 광화문 필통. 필통. 예, 오늘 광화문 필통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메인 MC로서 활약을 하셨던 김창수 통일부 정책보좌관께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진행자가 자리를 하셨는데요. 통일교육원에서 또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김진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화문 필통의 새로운 얼굴 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입니다. 아, 제가 원래 김창수 보좌관이 하던 이 역할을 굉장히 빼앗고 싶었는데 진짜요? 네, 남북관계가 네. 굉장히 잘 돼가지고 저 멀리 개성으로 보내드리고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동안만 할지 아니면 반응이 좀 계속 제가 할지는 뭐 차후에 뭐 시청률을 보고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친절한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왜 친절한을 선택하셨나요? 친절함이라는 게 이 필통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걸 알지만 그 통일의 통자를 이제 소통하다 할 때 통자로 바꿔보면 네. 반드시 소통을 좀 해야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서로 간에 남남 간에 뭐 남북 간에 소통의 중요한 무기 자질이 뭘까 생각해보면 역시 친절함 뭐 그리고 뭐 이 여러 가지 명석함 뭐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는데 전 친절함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좀 앞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그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그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도 뒤에 그 청와대 배경판 사진 그림 보시면 이제 그 통자가 그때 소통하다 일단 통자가 쓰여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요즘 좀 많이 강조된 시대 정신인 것 같아서 그런 좀 친절함과 소통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네. 네. 교수님께서 광화문 필통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왠지 앞으로 광화문 필통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아, 지금까지 그 명예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창수 보좌관님께 얘기 드립니다. 네. 교수님, 네. 요즘 대내외에서 네. 교육, 통일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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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의 뭐 최근 통일의식이나 네. 대북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네.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통일에 대한 좀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다니는데 좀 화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통일에 좀 여론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관계가 예전에도 좋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과거에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예. 됐었나요?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에 탈냉전 막 시작될 때 통일 민족통일연구원 같은 데 조사해 보면 한 90% 가까이가 통일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 한참 협력사업을 할 때 2005년도 조사 결과도 보면 83%가 이렇게 통일에 대한 찬성 예. 여론이 높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비례를 네.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예. 비례관계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게 그 관계가 좀 우리 악화됐던 지난 10여 년 동안은 제가 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 철저한 준비성. 예, 예. 새로운 얼굴이다 보니 예, 친절하십니다. 예, 방법도 네, 역시. 한번 친절하게. 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2007년까지는 그래도 통일 필요성이라는 게 네. 60% 넘을 정도로 유지가 됐고 통일 필요 없고 관심 없고 현재가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이 18.8%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난 10년여 동안 이건 쭉 올라가고 무관심층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은 좀 뚝뚝뚝뚝 떨어지는 하락세를 그러네요. 보여줬던 네. 거죠. 네. 이걸 보면 확실히 남북관계나 네. 어떤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또 최고치를 찍은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성인들 대상으로 한 1200명 그 서울대학교 통일평양원에 조사를 한 결과인데 4월 달에 남북정상회담하고 네. 그다음에 6.12 그 북미정상회담 그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를 좀 북돋은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좀 대체적인 지배적입니다. 교수님 사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네. 네. 바로 뭐 통일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사회적인 네. 분위기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그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 통계 수치는 50%에 불과한데 네. 아직 좀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제 바라보기에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제 통일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뭐 꼭 돼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아직까지 조금씩은 하게 되지만 과거 이제 탈냉전 시작될 때나 2000년대 초반 같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에 여기에 있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20대 30대가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는 가장 세대별로 보면 네. 관심이 없는 층에 그렇죠. 속했었는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12%포인트 정도 작년보다 통일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네. 의견이 올라간 거 보니까 확실히 그 남북 화해 분위기라는 게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새로운 희망을 20대가 10대 20대가 지금 역사의 네.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네. 앞으로 이제 통일 세대가 돼야 되고 뭐 개막원의 여름휴가 가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됩니다.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통일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예. 말들이 경제적인 희망이잖아요. 예. 실제 여론은 어떤가요? 우리 보통 통일 교육할 때나 통일 얘기할 때 보통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금방 올 것이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2007년에는 그게 비슷비슷했어요. 이 평화 정착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슷했는데 역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시기들을 쭉 따라가 보면 경제적으로 돈 못 벌어도 좋다. 빨리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여론, 그러니까 평화 정착만 되더라도 제 기대와 다르게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네요. 그래서 아마 사이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평화를 좀 중요 이슈로 해서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국민의 여론과 분위기에 정확히 좀 부응한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차트에서 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그 우리 일반적인 성인들이 2017년도까지는 평화가 2등 정도 했어요. 평화 열망이라는 게 꼽아야 되는 이유로 2등 정도. 1등은 같은 민족이니까 1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018년에 흥미로운 게 평화를 위한 통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은 한 1% 정도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한 5% 이상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굉장히 고전적인 논리인데 그런 것들이 또 더 자리를 차지하고 비중을 가지고 됐다는 점이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남북 간의 평화 모드가 좀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오히려. 민족적인 일체감이나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추세가 좀 보인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좀 이번 그 정상회담 이후에 여론 동향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 많이 공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 지금 국민들의 통일에 관련된 변화된 의식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성의껏 차트를 준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해주셨네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제가 처음 보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통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게 이제 벌써 60% 정도 되죠. 여전히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제협력이 심화된다든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도 한 14%, 19%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합쳐보면 이런 여론들도 이거에 못지않게 이제 통일의 이미지로 떠올리잖아요. 국민들도 완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먼 미래의 통일이라면 그 중간 단계에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자유롭게 소통해서 이 경제적인 협력까지 심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통일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우, 교수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저 너무 재밌게 지금 잘 들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진심으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교수님,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여론들이 계속 좀 발전을 해서 한 가지 좀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요. 두 가지겠네요. 하나는 그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경직되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 방안 자체도 단계적으로 이제 화해 협력하고 연합 단계를 거쳐서 완전 국가를 만드는 그런 방안이듯이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좀 느슨하게, 유연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 중에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라든지 좀 인도적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늘 좀 낮거든요. 그 필요성의 이유로 꼽는 게 경제적인 거나 평화의 가치 다 중요하지만 좀 당장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좀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협력하자는 문제 인도주의적인 쪽으로 여론이 좀 많이 옮겨졌으면 좋겠고 역시 그래서 다 같이 좀 그 이유들이 좀 그 평화의 가치들도 좀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가 또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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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교수님 오늘 이것으로 강한 필통 마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